본격 입덕 조작 쇼챔 특별기획 휴먼 다큐멘터리 7부. 2015년 1월 15일 유리 구슬로 가요계에 등장한 우리가 꿈꾼 소녀들, 클래스가 다른 파워 청순 걸그룹 여자친구. 데뷔 1년 만에 정상을 차지하는 신화를 이룬 여자친구의 기상천외 기네스 기록을 모아보자. 2015년 7월 두 번째 미니 앨범 오늘부터 우리는으로 돌아온 여자친구. 음원 발매 후 노래와 안무 둘 다 호평을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특히 안무 중 인간 뜀틀이 추상급 난이도를 자랑하며 주목받았다. 시간을 달릴수록 업그레이드된 뜀틀 퍼포먼스. 주평균 6번의 음악방송이 있음을 감안했을 때 약 7주간의 활동 중 최소 42번의 뜀틀을 뛰었을 것으로 집계된다. 무대의 최다 뜀틀 뛰기 기록 인정! 빗속에서 진행된 라디오 공개방송. 이 빗속에서 여자친구의 인생을 바꿀 순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는 사람의 무릎이 나갈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만큼 시원하게 넘어지기 시작한 여자친구들. 8번에 넘어지면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오늘부터 우리는을 완성시킨 그녀들이다. 이후 해외 주요 매체에서 다뤄지면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 무대 최다 과당 횟수 기록 인정! 세 번째 미니앨범 시간을 달려서를 발매한 여자친구. 2016년 발매된 음원 중 최장시간 1위 달성. 그 결과 2월 첫째 주 올해 첫 그랜드슬램을 거머쥐었다. 현재 15관왕을 기록 중인 여자친구. 이 모든 기록이 여자친구의 데뷔 400일 만에 달성되었으며, 이 모든 기록들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가요계의 기록 브레이커로 앞으로도 더 큰 기록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쇼챔 기네스 기록 인정은 잠시 보류. 데뷔 400일 만에 음원 사이트 주간 올킬의 음악 방송 그랜드슬램까지, 그야말로 신흥 걸그룹의 새로운 표상을 그리고 있는 여자친구. 지난주 트리플 챔피언송을 거머쥔 여자친구의 무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하지만